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 원리로 여덟 가지 배드민턴 기술을 분석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영상에 이어서 그 여덟 가지 테크닉이 기본적으로 전위,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중위, 후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로 앞에서 헤어핀이나 푸시,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드라이브나 아니면 수비 같은 거, 그 다음에 뒤에서 오버헤드 동작으로 하이클리어, 드랍, 스매싱, 그렇게 일곱 가지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있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테크닉이 원래 그 외에도 많지만 일단 간략히 줄이면 그렇게 여덟 가지 테크닉으로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그 정도의 기본 기술을 할 수 있어야지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까지 올린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그 그립에 대해서 많이 올려놨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여덟 가지를 나눌 때 그립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가 양면을 치는 그립으로 할 것인지, 나는 한 면으로 그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양면을 치는 그립 하나로 다 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정해진 거에 따라서 양면으로 치려면은 어떤 테크닉으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한 면으로 치려면 또 어떻게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외의 방법으로 하려면 또 어떻게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립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스윙 및 스트로크는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면으로 치는 테크닉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 면으로 치는 사람의 테크닉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 스윙의 형태나 타법은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배드민턴을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후드웍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여덟 가지 기술을, 첫 번째 그립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둘째 스윙 및 스트로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후드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원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매싱을 배우면 내가 스매싱 그립은 타점이 어디다 놨을 때 어떤 그립이 좋은가, 그리고 스윙 및 스트로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 다음에 이때 후드웍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경우에 따라서 뭐 점프가 좋은지 아니면 예? 예를 들어서 시서스 점프라고 그러죠, 이런 게 좋은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나가면서 치는 게 좋은지, 이렇게 그 동작 하나를 배울 때마다 이 꽁생 기술법에서는 세 가지 원리를 항상 분석을 하는 거예요. 헤어핀을 배울 때 그립은 어떤 그립이고, 그 다음에 스윙 및 스트로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드웍은 어떻게 하고, 드라이브를 배울 때 그립은 어떤 그립이 좋고, 그 다음에 스윙 및 스트로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 번째 후드웍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이클을 배울 때 그립은 어떤 그립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윙 및 스트로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드웍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그 이 테크닉을 세 가지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부터 스윙, 그 다음에 후드웍까지 그 세 가지 원칙을 두고 하나하나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꽁생 기술법으로 배우는 동호인들은 기본적으로 포핸드를, 백핸드를 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교수법은 한 면으로 치는 건 가르치지 않고 양면으로 치는 걸 가르치죠. 그래서 대부분 양면으로 치길 수 있는 테크닉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립법을 처음에 많이 중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 스윙 스트로크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후드웍으로 가는 거죠. 물론 세 가지 원리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배드민턴은 발로 친다 그러죠? 후드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못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동호인 기술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스윙 및 스트로크를 완벽하게 점검하면서 후드웍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립과 스윙이 안 된 상태에서 후드웍 위주로 가르치게 되면 배드민턴 환경적으로 그립을 완전히 마스터하기 전에 시합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세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30년을 가르치면서 그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동호인 기술법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 웨스턴 그립과 이스턴 그립은 안 되기 때문에 나만의 그립 교수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만든 교수법이 멀티 그립 교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 3번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나중에 적어도 양면은 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뭐 그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더 할 말이 많지만 우선은 너무 그것만 다루면은 뭐 여러분들이 또 지루할 것 같아서 일단은 나중에 또 자세한 것도 그립 부분을 또 건드리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는 스윙 및 스트로크로 오늘은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드민턴 스윙을 한다 그럼 이런 스윙이 있겠죠. 그죠? 언더 스윙, 그 다음에 이런 사이드 암 스윙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 뭐 이런 스윙도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버헤드 이런 스윙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점프 스윙 있을 거고, 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뭐 백핸드 이런 오버헤드 스윙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스윙도 있을 거고. 다시 말하면 그 스윙 형태를 보면 이렇게 작게 작게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윙도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기도 하고, 예? 어떤 때는 이렇게 손목을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팔꿈치까지 동원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어깨까지 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배드민턴의 스윙 형태를 분석해 보니까, 이 전위에서 하는 어떤 스윙의 형태, 그 다음에 미들코트에서 하는 스윙의 형태, 그 다음에 리어코트에서 하는 스윙의 형태가 약간씩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고서 배드민턴 스윙을 배우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배드민턴 스윙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걸 잘 분석해서 해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라켓에서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탁, 가볍게 잡았다, 탁, 이런 어떤 흔들림만으로도 셔틀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샤트를 칠 때 큰 스윙 없이 그냥 아주 짧은 스윙. 마치 이게 지렛대의 원리를 거꾸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덜렁덜렁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잡았다가, 배드민턴은 이런 게 다 가능한 이유가 이게 낮게다고 샤틀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 이게 5.5g, 이게 110g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유격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샤틀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자, 보면 이런 식으로. 네. 이때는 뭐 큰 스윙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볍게 잡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잡으면서 친다, 그래서 캐치 타법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잡으면서 친다, 캐치 타법.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금 스윙을 크게 하면 이제 손목을 쓰는 스윙이 있죠. 그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반대로 돌린다든지, 또는 이쪽에서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렇게. 네. 이게 두 번째 타법이 이제 이게 스윙 타법이 손목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윙을 좀 더 크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쓰는 거죠. 이렇게. 주관절, 이걸 주관절이라고 그러죠? 주관절까지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절까지 써서. 경우에 따라는 주관절을 쓰고, 손목을 안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목을, 주관절을 쓰면서 손목을 강하게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상황마다 이제 스윙의 형태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스윙이 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캐치 타법, 손목 타법, 이거 스냅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절 타법.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이 가장 큰 스윙이 이 리어코트 뒤에서 하는 거죠, 뒤에서. 그러면 이제 어깨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어깨까지. 어깨 근육까지 다 써서 이렇게 스윙, 그죠? 백핸드 쪽도 어깨까지 다 써서 이렇게 큰 스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알아둘 일은 뭐냐면, 이 네 가지 형태의 타법을 쓸 때 내가 임팩을 강하게 할 때는 아무리 동작이 커도 기본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스냅 스트로크를 하지 않으면 샤트는 안 나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게 치고자 하는데 스윙이 굉장히 컸는데 어깨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세게 칠 때는 항상 스냅 스트로크.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주관절을 쓸 때도 내가 강하게 칠 때는 손목을 써야 되는 거죠. 손목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냅, 기본적으로 손목만 쓰는 이런 테크닉은 트릭이나 각도를 많이 바꿀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 커너에 있는 걸 이렇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앞에다 놀듯 하면서 손목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테크닉. 이런 테크닉은 이제 스냅 스트로크만 가지고 하면 상대가 속임수 타법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런 게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멀리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초보자가 이런 스냅 스트로크를 통해서 상대를 속일 수가 없죠, 이렇게. 이런 건 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전부 다 스냅 스트로크에 의해서 상대를 속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그 형태는 또 스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기본적인 스윙 원리를 알고서 배드민턴을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스윙의 쓰임의 형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위치별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위 코트에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캐치 타법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렇게. 이런 타법이 푸시할 때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짧게. 네. 이때 보면은 손목을 강하게 써서 뭐 이렇게 때릴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캐치 타법을 쓰는 것이 오히려 푸시에 상당히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캐치 타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스냅 스트로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손목을 갖고서 이렇게 각도를 많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세요. 이렇게 헤어핀처럼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손목 꺾어서 헤어핀처럼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런 것이 순전히 스냅 스트로크를 이용한 가장 작은 스윙으로 이 차트를 칠 수 있는 하나의 타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치타법이나 아니면 이런 스냅스트로크의 기본적인 것들은 손목만 순전히 손목만 쓰는 것은 전위에서 이제 많이 나오겠죠. 각도를 많이 바꿀 때나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이렇게 중간 정도의 코트 있을 때는 이 캐치타법이나 아니면 스냅스트로크 아니면 이 주관절 이용한 이런 걸 다 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작은 게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 칠 때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을 이렇게 쓰기도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런 스윙, 이런 스윙. 자, 보면은 이제 이 주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비할 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수비할 때 이런 것도. 아니면 이제 중간, 상대편 중간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도. 이거 보면은, 예, 이 안에서의 어떤 스윙 아크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큰 스윙으로 때리는 거,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냥 가볍게 올려서, 예, 요런 동작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여기서 막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치는 건 좋은 스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깨를 많이 쓰지 말고, 이 안에서 캐치, 손목, 주관절을 이용해서 스윙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요런 동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는 훨씬 더 좋은 스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장 이 코트의 후위에서 치는 테크닉이죠, 그죠? 자, 이때는 이렇게 어깨 근육까지 완전히 이용을 해서 어깨 관절까지 이용해서 최대한 스윙 아크를 크게 만들어줘야지,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드롭을 하겠다고 할 때 드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서 이런 스윙이 작은 스윙을 하면 이 사람하고 몇 번 쳐보면은 내가 벌써 이렇게 할 때 아마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상대는, 그죠?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드롭 할 때도 스윙을 최대한 아크를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드롭하면 상대가 스매싱 준비를 하든지 하이크를 준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드롭이나 스매싱이나 하이크를 전체적으로 스윙 아크를 크게 해서, 네, 이렇게 하이크를 치고 스윙 아크를 크게 해서 드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윙 아크를 크게 해서 스매싱 때리는 이런 스윙의 어떤 형태를 드롭이나 스매싱이나 하이크와 똑같은 게 좋겠죠. 백을 칠 때도 드롭할 때 여기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잡아서, 네, 이런 기조. 하이크를 칠 때도 완전히 잡아서, 완전하게 스매싱 이렇게. 스윙의 형태를 이렇게 포핸드나 백핸드나 뒤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스윙을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큰 스윙을 나가는 게 좋은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트릭을 쓰기 위해서, 드롭처럼 이렇게 일부러 천천히 칠 것처럼 가볍게 올라가서 끌어내렸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고, 그죠? 여러분, 초보자는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중 모션으로 뭐 스매싱 때릴 것처럼 했다가 다시 드롭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스매싱 할 때는 크게 하고, 드롭할 때는 이렇게 작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내가 상대한테 드롭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다시 하이크를 치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이게 일단 어느 정도 중상자가 됐을 때. 그러니까 초보 때는 일단 큰 스윙을 통해서 어깨 관절까지 다 이용해서 항상 스윙을 해야지 상대가 이 사람이 드롭을 하는지, 상대가 여기서 하이크를 치는지, 아니면 스매싱을 하는지 상대가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연하게 상대한테 미리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예측 능력을 키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예측 능력을 떨어뜨려야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위에서의 어떤 탑복과 스윙의 형태, 그 다음에 내가 미들에서의 어떤 스윙의 형태, 그 다음에 후위에서의 어떤 스윙의 형태는 이게 꽤 제각각 다른 건데, 그걸 제가 여러 스윙에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죠. 스윙 사실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스윙들을 다 분석해보면 좋은 스윙들은 분명히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스윙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야, 빗겨, 이건 다른 거죠. 자, 이건 상당히 다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특강을 제가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동호인들한테 웃음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웃음기 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체질이 안 맞기도 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앞에서는 이게 작은 스윙으로 이렇게 스윙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조금 더 이제 큰 스윙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앞에다 살짝 노는 것도 큰 스윙으로 시작을 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하이클레나 드롭이나 스매싱의 자세가 똑같은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스윙 원리를 갖고서 내 몸에 익히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스윙 탑법에는 네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더라.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스윙, 제가 꽁샘이 배드민턴의 스윙 형태를 잘 분석해 보니까 위치마다 약간의 탑점이 다른 게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샤트를 이렇게 아주 작은 스윙, 그 다음에 조금 더 손목을 많이 쓰는 스윙, 그 다음 스윙,
그 다음은 팔꿈치까지 이렇게 동원해, 주관절을 이용한 이런 스윙. 그 다음에 가장 큰 스윙은 어깨까지 동원한 스윙.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형태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스윙 형태를 보면 위치별로 조금씩은 그 표현 방법이나 어떤 사용 빈도가 좀 다르더라. 아,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파워는 아무리 큰 스윙, 우리가 이제 파워를 이용하려면 몸에 있는 분자를 다 이용해서 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들 보면은 막 이 젊은 애들 보면 이 올라갔다 허리가 다 나가서 허리가 다 꺾인 다음에 완전히 이게 배꼽이 다 보이고 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왼팔 접고 말이 다 때리죠, 그죠? 이런 스윙의 모든 메커니즘이 맞는데 그 안에는 몸의 분자를 다 이용해서 치는 이런 분절화된 동작 안에서 어떤 체중 이동을 순차적으로 하면서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호인들은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뭐야, 임팩트 순간에 손목은 써야 된다는 거죠. 손목은 써야 된다는 거죠. 임팩트 순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손목을 쓰지 못하는 이런 스윙은 샷들이 멀리 나갈 확률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를 잡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 형태가 있는데, 파워 있는 스트로크는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스냅 스트로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샷들이 멀리 안 나간다, 파워가 안 난다, 그거 알고 계시고, 또 하나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윙할 때 내가 슬로우 드롭 같은 것은 파워 있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손목으로 딱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손목으로 각을 잡고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렇게 슬로우 같은 것은 어깨를 좀 이렇게 쓰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앞에 있는 스트로크 할 때는. 그래서 아, 내가 조금 더 각도를 잡아낼 때는 손목을 많이 쓰고, 파워 있게 칠 때도 손목을 많이 쓰고, 그렇지 않고 컨트롤 할 때는 좀 어깨를 많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스윙을 하는 게 좋다는 거. 일단 더 복잡한 것들은 세세히 나누면 있지만 동호인들의 알아둘 상황은 일단 기초적으로 그 정도 이해하시면 스윙 및 타법에 대해서 아, 이 정도는 나는 스윙의 타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을 8가지 테크닉을 3가지로 분석하는데, 첫째는 그립법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둘째는 스윙 및 스트로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드웍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는 후드웍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대괄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 드리는 거고, 나중에 가서는 또 하나하나씩 또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제 컨텐츠를 보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공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